네, 올해 공무직 시험이 인천광역시에서 11월 28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11월 28일 토요일 2020년 공무직 시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공무직이 무언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공무원의 일을 하는 건데, 공무원의 일을 합니다. 단지 그 행정보다는 실무 위주의 업무를 합니다. 행정보다는 실무. 그리고 행정을 한다고 해도 행정을 보조나 지원을 하고요. 실무도 역시 보조나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한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공무직은 이제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를 하지만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금이 없고요. 진급이 없습니다. 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급이 없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드리겠지만, 정상적인 공무원을 공무하시는 분은 이제 공무원이 되시고요. 이런 아주 특이하게는 공무원이 되었다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공무원이 되었다가 그만두고 공무직을 하시는 분은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건데, 어떤 공무원은 일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 네, 공무직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그보다 덜합니다. 공무원의 일을 하지만 보조고 실제로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좀 덜하고, 연금도 없고 진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급여가 급속하게 올라갈 일이 없죠. 급속하게 증가할 일이 없어요.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다 공무원을 하지 왜 공무직을 하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는 이제 60세 이하 이제 공무원 나이 제한대로 하는데, 이제 40, 50대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어떤 일을 하다가 진로를 바꾸셨는데, 이제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주로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봐보니까 20대부터 많이 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준비하는데 잘안 되거나, 뭐, 기타, 대기업 같은 데 가려면 다, 요즘은 다, 이제, 무슨 공부를 해서 가잖아요. 필기시험 공부를 해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쪽에서 안 되면 이 공무직을 해서 일단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의 분들한테는 뭐이 정도 수익이, 실제로 수익이 어느 정도냐면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오래 하신 분은 300만 원이 넘는 분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200에서 300 사이고, 이제 초급은 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리신 분,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 뭐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급여를 어디 가서 받기가 사실 요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고 있으나, 실제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하셨던 일입니다. 일반 상식 과목 한 가지만 봅니다. 그래서 한개 과목이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번에 공부할 때는 9개 과목을 공부했고요. 실제 11월 28일 토요일 날 나온 시험을 봤더니 실제로는 한 7개 과목만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사회에서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중에서는 요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경제 부분이 조금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경제 부분이 조금 어렵게 다가왔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이 사라졌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두 번째 과목. 자, 두 번째 과목은 역사인데요. 역사는 아시다시피 한국사는 뭐 너무나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계사는 이제 한국사는 어려운데 실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요. 세계사 같은 경우는 뭐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기침이 다 나오네요. 세계사는 운 좋으면 그냥 나오는, 아는 문제 나오면 마치고 좀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리 같은 경우는 그냥 대략 간단하게 외우면 되는데, 동양 윤리는 익숙해서 괜찮았고요. 서양 윤리는 꽤나 뭐좀잘 모르는데 무대뿌로 외워야 되는 그런 개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리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지리는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안 나왔지만 실제 이제 시험 문제에는 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한국 지리, 세계 지리인데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40, 50대 분들이 공부하셨던 그런 지리가 아니라, 뭐 주로 일기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기압, 배치, 약간 물리 쪽에서도 지구과학 쪽, 예, 지구과학 같은 느낌, 지구과학의 한 파트 같은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홉 과목인데, 실제로는 아홉 과목인데, 이 부분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실제로는 일곱 과목이 된 셈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으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으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좀 나오는데요. 시험이 실제로 한 19일쯤에 발표가 시험을 보겠다, 뽑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능처럼 언제 뽑겠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에 따라서 발표가 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2020년 10월 달 하고도 19일 날 발표가 나왔어요. 이런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소에 관심 있게 보니까 이게 이제 있다는 걸 알았고, 저는 이제 처음 시험이었는데, 22일 날 책을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22일 날 처음 받아서 공부했기 때문에 1, 2, 3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 한번 1회 독을 하는 데는, 한 8일이 걸렸습니다. 8일이 걸렸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몇회 독을 했느냐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몇 회독을 했느냐 보시면, 실제로는 여기 12회 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회 독. 그러니까 12번을 봤어요. 같은 책을 12번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12번을 보게 된 거죠. 기출문제를 12번을 보게 된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어떤 책을 봤냐면, 2020년도, 공무직 일반, 여기 2020년, 아이고, 2020년도 공무직 일반 이 책을 사서 봤어요. 저는 처음 보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서 다 기출이 나오지 않겠냐. 공무직이라는 게뭐 공무원도 아니고 좀 쉽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해서 12번 보면 됐지, 뭐 합격할 거야. 라는 이제 합격할 거야는 아니고 합격을 가능하겠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기 이제 보시면 공부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처음에 볼땐잘 모르니까 거의 X가 떨어지죠. 잘 몰라서. 두 번째 볼 때도 개념이 저는 없어서 X. 뭐 어쩔 땐 동그라미. 뭐 이게 1, 2, 3, 4, 5, 6, 7, 8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없는 거는 이미 너무 많이 맞춰서 건너뛴 거고요. 이게 틀리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한 12회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리 문제인데, 일기도용 지도 투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답은 몰바이 대도법이거든요. 몰바이 대도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답을 알게 돼요.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이런 게좀 별로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답만 알게 되는 거. 그래서 한번 찾아도 봤는데, 몰바이 대도법이 뭐한 이렇게 지구분을 이렇게 좀 늘려놓고서 해서, 이게 아마 이제 고위도, 이 고위도 부분하고 이 밑에 부분은 제대로 나오지만 이 중간 부분은 잘, 좀 부정확하게 그려진다. 뭐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별 관심도 없는 부분이고, 요 정도 지식을 쌓게 되는 거니까 이제 좀 그닥 그렇게 재밌고 신나는 공부는 아니에요. 여하튼간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역사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공부를 하면 될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생소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집을 보더라도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인천광역시라고 돼 있지만 공무직 시험 책은 다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지역별로
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붙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보는 게 제가 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공부하는 게뭐 되게 진짜 한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면은 한 30일은 30한 40일 동안 죽으라고 봐서 그 정도면 좋지 않냐 싶은데 뭐 일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챙기면서 대부분 이제 40, 50대 나이 되시는 분들 이 40, 50대 되시는 뭐 40, 50대 되시는 이런 분들이 가정도 있고 챙겨야 될게 많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뭐좀 피곤하더라고요. 아, 또 공부하기 싫다 이런 느낌.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기는 될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됐냐 안 됐냐? 모르죠. 발표가 안 나서 이번에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100대 1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0대 1. 진짜 딱한명 뽑아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거의 뭐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모르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 아마 공무원 공부 준비하시는 젊으신 분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공무직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